2000년 12월 11일 미국 FDA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은 화이자 제약의 최근 1년간의 주가 변동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주가 변동 내역은 보시다시피 11월 초까지는 1년 전에 비해서 낮은 가격 수준에 있었습니다. 최고 저점은 1년 전에 비해서 한 25%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11월부터 이제 가격이 회복돼서 지금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17% 선에 와 있습니다. 높았을 때는 2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지만은 5년 전에 비해서 한 70%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주가 변동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추세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250%를 넘었습니다. 최근 20년간의 주가 변동 차트를 보시면은 2013년까지는 거의 상승률이 없었습니다. 없던 상태에다가 2013년부터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접어들어서 최근 20년 전에 비해서 한 100% 이상 올랐습니다. 전체 기간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한 90년도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그 위로 이제 상승 곡선을 탔고요. 상승 곡선을 타서 한 2000년대 말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다가 그 위로 또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타서 상장 당시에 비해서 지금 140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변동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출액이 큰 변동은 없고 계략적으로 500억 달러의 매출선을 유지했습니다. 적을 때가 2015년이 약 490억 달러 정도 됐고요. 많을 때가 2018년에 한 536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큰 변동은 없고 많을 때는 이제 130억 달러, 적을 때는 한 118억 달러 정도 유지했습니다. 화이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략적으로 한 130억 달러 선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가 이제 2013년도에 한 150억 달러 정도 됐고요. 적을 때가 2015년에 한 12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영업이익은 하향하는 추세이고 그 이후로는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화이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은 2019년 3월 분기에 44억 달러 정도 됐고요. 가장 적을 때가 2019년 12월 분기에 한 1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도 2019년은 하향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서 분기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화이자의 2019년, 2020년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높을 때가 한 27.5% 정도 됐고요. 가장 낮을 때가 약 24% 정도 됩니다. 계략적으로 분기별 영업이익은 한 25% 정도는 유지했습니다. 화이자의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2013년, 2017년이 3달러를 넘는 주당 순이익을 유지했고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주당 순이익이 하향 추세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주당 순이익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화이자의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한 평균 0.7달러 정도 선이 되는 것 같고요. 2019년 12월 분기가 가장 낮아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0년 9월 분기에 한 0.4달러 정도 유지했습니다. 화이자의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12일 날 화이자의 주가는 41.12달러였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26.53 정도 됩니다. 화이자는 글로벌 제약사 순위 3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교해보면 글로벌 제약사 1위인 로시가 주가 수익 비율이 21.72, 2위인 존슨앤존슨이 한 19, 4위인 사노피가 한 15 정도 되고요. 5위인 노바티스가 한 16 정도 됩니다.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해서 주가 수익 비율은 조금 높은 편에 나와 있습니다.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아스트로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이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화이자의 유동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 대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9년 3월 분기에는 유동자산이 1.54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2019년 내내 이제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2019년 9월 분기, 12월 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 부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유동자산이 더 많은 상태고 조금씩 회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화이자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은 뭐 크게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